지씨 녹십자에 입사한 지 8개월째 나는 어떤 성장을 이뤄냈을까? 지씨 녹십자 글로벌 사업본부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해외 거래처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일을 합니다. 그중 제가 속한 글로벌 오퍼레이션 팀은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주문을 받은 이후부터 거래처에 제품이 도착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량 확보를 위한 회의, 공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재고 관리, 선적 서류 관리, 항공 스케줄 예약까지 입사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 물류 관리 지원자 정창영입니다. 우리 회사 의약품을 해외 선적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점과 타 국가나 지역 대비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때가 나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왜 써놨는지부터 파악해야 되지 않나? 아, 중국인 과정한테 얘기해가지고 국가별로 다른 휴일, 요구하는 자녀 유효기간, 서로 다른 문화부터 시차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그리고 다양한 규제들, 생각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당황했습니다. 단독으로 업무를 맡은 지 두 달, 저는 희귀질환 치료제 헌터라제의 수급 및 선적 관리, 혈액제재 거래처 중 남미 지역 선적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거래처가 요구하는 유효기간은 확인했어요? 오더가 변경될 때 물량에 문제는 없나요? 이 질문들이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던지는 질문임을 알기에 더 잘 해내고 싶어요. 당신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좋은 질문입니다.